유럽 우주국이 우주로 발사한 우주 택시가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우주 택시 IXV가 우주에서 지구로 재진입하기 위한 100분간의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태평양에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시행한 IXV는 300여 개의 센서를 부착해 우주와 지구를 오가며 우주 택시로서 필요한 운항 정보 등을 수집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이번 발사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오는 2018년에 정식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